네, 오늘은 이렇게 노랑통닭에서 유료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제 유튜브 바로 첫 영상이 노랑통닭의 위대한 챌린지 20분 안에 3마리 치킨을 먹는 영상이었는데요. 입맛 달고 싶어? 그럼 시켜. 히비두 빠빠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범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랑통닭에서 유료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또 노랑통닭과 깊은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유튜브 바로 첫 영상이 뚜둥 노랑통닭의 위대한 챌린지 20분 안에 3마리의 치킨을 먹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 노랑통닭의 신메뉴인 누룽지통닭, 순살과 뼈 각각 한 마리씩 준비했고, 여기에 누룽지는 추가적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똥집튀김과 크런치 새우까지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밥 주세요 밥. 이렇게 노랑통닭을 또 이렇게 영접을 하다니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그 애기 시절 애기? 아련아련하게 떠올라. 뿅뿅뿅뿅뿅뿅. 추가적으로 맵싼 디핑 소스도 하나 추가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 치킨은 저는 뼈를 좋아하거든요. 네. 역시 치킨은 닭살부터 뜯어줘야지. 약간 간장 치킨 베이스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유의 간장 치킨의 맛이에요. 저는 약간 짭조름한 것보다 달달 짭짤 이런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달달 짭짤한 그런 간장 치킨에서 저는 호. 그리고 이렇게 누룽지도 들어있어요. 이거 맛있다. 누룽지 맛있다. 와, 별미네. 좋아. 이거 무조건 추가. 뭔가 누룽지 백숙 그런 느낌이에요. 누룽지 치킨? 누룽지 백숙. 너무 매력적인데? 이번엔 똥집을 이거 맵싼 디핑소스에 찍어서. 아, 이 소스 맛있다. 하나 더 찍을걸. 이름이 맵싼인데 맵지 않은데요? 일단 그 할라피뇨. 아, 이거 향 있는데. 아, 귀엽게. 아, 그 멕시코 타코. 이거 타코 맛나요, 타코 맛. 나초 치즈랑 할라피뇨 섞은 듯한 소스 느낌. 오, 맛있다. 이거 매력있다. 이 소스는 원래 맵싼 고추치킨에 제공되는 소스인데 별도로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거 추가적으로 무조건 많이 시킬 것 같아. 그리고 얘는 크런치 새우. 그 시리얼 같은 게 밖에 달려있는데요? 달려있다고요? 붙어있는데요? 난리 났다. 노랑통닭 일 냈네, 일 냈어. 행복해.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어요. 공익 광고 협의. 뭐 순살 먹어봐야지. 순살. 확실히 먹기 편한 건 순살이야. 과연 이 조합은 어떨까? 저 이 소스 너무 좋아요. 누룽지 찍어 먹어도 맛있다. 저는 노랑통닭 후라이드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그런 카레향 들어간 치킨을 좋아해서 시장 통닭 같이. 근데
이 자체 껍질 자체가 향이 돼 있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원래도 자주 사 먹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방금 누룽지 진짜 맛있다. 진짜 바삭하고 그 누룽지 그 고소함 완전 응축? 응축돼 있어요. 그리고 얘랑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같이 먹어봐야지. 뭐? 이거 무조건 추가. 똥집이랑 이거 소스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크런치 새우는 코코넛 새우랑 다른 거니까 이게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게 맛있다. 하나 먹을래? 태민님이 새우 좋아해요. 셋이라서 또. 아하. 그거네, 동분. 알았어. 소리 듣고 있는데 뭘 먹든 다 엄청 바삭바삭거려. 저는 누룽지 일단 튀김을 잘 해서 좋아요. 저는 치킨 먹을 때 좀 바삭바삭한 치킨을 좋아하는데 누랑통닭 후라이드가 진짜 바삭하거든요. 그리고 양도 많아. 약간 응용해서 밥에다가 참기름이랑 간장 살짝 간하고 아니 버터 이런 거 넣고 이거 올리고 계란 반숙해서 약간 데리야끼 치킨 덮밥처럼 먹고 싶다. 그 결론은 밥이 먹고 싶다. 하나 시킨 게 바보야. 매울 줄 알고 하나만 시켰는데. 아, 이게 진짜 매. 마성소스. 우리 소스에 그런 잘 안 하잖아요. 전 소스가 살짝도 싫어요. 아니, 요거 진짜 다음에 노란동도 시킬 때 이거 한 10개 시켜놔야겠다. 근데 호불호는 갈 수 있는 맛이에요. 왜냐면 멕시칸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향신료 향 때문에. 근데 저는 호. 진짜 맛있다. 아니, 뭐가 너무 배고프지? 내 뱃속에 기생충 사나 봐. 뭐야? 위클이야. 많이 먹어서 시킬 거였으면. 난 3리터 사슬리드. 그지. 많이 먹어서 키 클 거였으면은 제가 아마 거의 세상에서 탑 10 안에 들진 않을까요? 노랑통닭이라는 치킨 브랜드를 잘 몰랐을 때는 저희 동생 집 근처에가 노랑통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치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후각을 자극시키는 거지. 그래서 아, 저 치킨은 무슨 치킨일까. 저는 근데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이 껍질이 열성 회원이 돼버렸죠. 꾹꾹꽉꽉. 아니 그때 위대한 챌린지가 저 첫 영상이잖아요. 어쨌든 나를 탄생시켜준 그런 도전이었는데 근데 그때 요만큼 쌓여있어요. 요만큼. 근데 그 또 껍질도 바삭바삭해. 근데 그걸 20분 안에 먹어야 돼. 진짜 그 이천장 다 까지는 줄, 다 까졌어요. 까지는 줄 아니라 까졌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근데 뭔가 재밌었어. 나의 새로운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랄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렇게 먹은 것 같아. 새우도 통통한 거예요? 아니 양념이 이렇게 묻었는데도 빡빡해요. 너무 좋아.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엄마님! 무대를 뒤흔들어 놓으셨다. 아유. 무섭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노랑통닭의 신메뉴인 누룽지 통닭을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극호였습니다. 이 누룽지의 바삭함과 그리고 이 단짠단짠 치킨의 조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 요즘 노랑통닭 아마 가게가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집 근처에서도 볼 수 있게끔 다양하게 많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따라 바삭하고 단짠한 치킨이 땡기신다면 노랑통닭 누룽지 치킨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다른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헤이비도 아 알겠어. 오케이 갑니다. 아 뭔가 왜냐면 첫 그거잖아. 이게 내 유튜브 첫 영상이니까 그 초심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노랑통닭의 신메뉴 누룽지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노랑지 누룽지